관광들을 열심히 가십니다. 일본의 음식 먹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일본의 전국에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 편의점에서 파는 쌀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쌀이 후쿠시마산 쌀이에요. 팔리지 않으니까 일본 소비자들도 후쿠시마산 쌀을 안 사서 대량으로 납품을 강제로 시켜서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도시락에 들어가는 쌀은 거의 다 후쿠시마산 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덮밥, 소고기 덮밥 있죠. 규동, 마츠야다, 요시노야다. 여기도 거의 100%가 후쿠시마산 쌀을 써요. 원전 폭발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일본에서는 각 지역 현산 수산물, 농수산물 모두 다 원산지 표기를 현으로 다 썼어요. 홋카이도산, 아오모리산, 후쿠시마산. 그런데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국산지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되게 교활한 애들이에요. 일본 관광을 왜 갑니까? 대한민국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 안 해도 750만 한국 관광객이 와서 먹어준다. 이런 개가 한국인들을 조롱하는데 왜 관광을 가십니까? 일본은 믿을 만한 나라 아니에요. 먹을 걸로 장난칩니다. 안 친다고 다들 착각을 하시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급성 백혈병이 급증하고 있어요.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데이터만 뽑은 건데도 후쿠시마는 213%, 후쿠시마 그랬다고 칩시다. 원전 폭발한 지역이니까. 근데 군마현도 310% 증가, 전년 대비. 이바라키현도 129% 증가, 사이타마현도 285% 증가, 오사카도 187% 증가. 이게 후쿠시마 주변 쪽만 위험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급성 백혈병 급증, 갑상선암 급증, 암 환자 계속 늘고. 그런데 왜 자꾸 관광을 가시나요? 뭐 가실 분들은 가시면 좋겠어요. 관광 가셔가지고 일본 음식 많이 드시고 피폭 당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외화 일본 가서 외화 쓰시고 나라 경제가 빨리 파탄이 나야지 윤석열이 탄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일본에 관광을 가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 싶네요. 많이 가서 외화 많이 쓰시고 많이 일본 음식, 쌀, 수산물 많이 드셔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돈 쓰고 피폭 당하고 좋네요. 추천합니다. 저는 일본 여행을 추천드려요. 일본은 애민정신이라게 없는 전체주의 국가예요. 자기네 국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전부터 원래 그래요. 일본의 시립학교가 빗물을 이용한 시설의 오염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킬로그램당 몇 베크렐인가.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사립학교에 25,100베크렐, 일본 초등학교에 모아놓은 빗물에서 19,600베크렐,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요. 이렇게 빗물에서 방사능이 토양으로 흡수가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자란 채소들, 쌀,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됐다는 얘기입니다. 방사능은 수백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방사성 물질들은. 이런 수치들은 감추죠, 일본에서. 일본 아이들이 수십 년 후에 어른이 됐을 때 과연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암 환자들, 백혈병 환자들이 뜨글뜨글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먹어서 응원하자고 해서 막 먹었는데 지금이야 이상 없죠. 방사능 몸에 들어온다고 바로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계속 돌아요. 몸속에서 농축이 되면서 내부 피폭이 나중에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몸에 축적이 돼서 소변에서도 검출이 되고 무슨 병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일본도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암 보험 가입할 게 아니고 빨리 이 오염수 방류, 핵폐수 방류를 저지해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아서 어서 정리해야 됩니다. 정지시켜야 됩니다. 글로벌 기후 위기 로 바닷물의 온도가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해서 엘니뇨 현상으로 태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수분 방사능 물질과 수분들이 증발하면서 구름을 만들고 태풍도 만들고 이러면서 한국 쪽도 퍼지게 된 거죠. 토양까지 오염되는 거죠. 일본은 지금 수돗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수산물만 안 먹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토양까지도 빗물에 의해서 오염되게 되면은 수백 년 동안 변치 않고 계속 우리의 삶과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원래 자국민, 국민들을 아끼고 챙겨주려고 안 합니다. 참 한심한 실정이죠. 일본으로 우르르 일본 방문객 세계 1위 한국이에요. 중국을 역전했습니다. 많이 가서 외화를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한국 관광객 여러분들이. 그래서 IMF처럼 외환 위기가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빨리 망하도록 일본 관광 가서 돈 많이 써주세요. 생선 많이 드시고 오세요. 중국은 이제 관광객도 금지시킬 거예요. 유학생도 금지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일본 아사히맥주 엄청 좋아하고 줄 서서 산다 그러는데 이게 후쿠시마 공장도 있고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져도 일본 전 국토가 오염이 됐어요. 토양 자체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재료들로 물로 만드는 맥주는 후쿠시마산이 아니더라도 다 위험해요. 토양이 오염되면 모든 농수산업 다 끝나는 겁니다. 바다 오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한 직후에 비가 내려가지고 일본의 수도권 토양이 다 오염됐어요. 이게 후쿠시마 원전이고 이쪽에 토양들이 오염된 지도인데 사이타마다, 도쿄다, 지바다, 가나가와다, 군마다, 이바라키다 다 오염된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방사성 물질들은 계속 축적이 되고 안 없어져요.